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구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스마트 도시 미래 비전하고 국가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멋있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느 정도 저희 기관에 좀 포커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제로 가해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달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서 이전에 잘 알고 있다, 또 들어봤다 계신가요? 네. 간단하게 저희 기관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2002년에 처음 설립이 되어가지고요. 재단법인 당시에는 이제 건설교통,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전담 관리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 신기술 인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법정기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지금 현재 같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름 바꿔가지고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하고 혁신 인재 육성 사업, 융합 얼라이언스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 성장 동기 R&D 사업인데요. 제가 속한 스마트시티 혁신 지원 센터라는 게 올해 4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혁신 인재 육성 사업을 쭉 관리를 하고 있었고, 또 아까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만, 전에 자꾸 소개드렸습니다만, 저희가 R&D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산업융합촉진법이나 뭐 다른 그런 법률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각각 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스마트 도시법을 제정을 입법 발의를 해가지고 스마트 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에 국회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말 그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현행법에 의해서 규제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자. 스마트시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가시범도시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하고, 세종의 그 5-1 생활권하고 부산의 에코델타시티가 되어있는데요. 거기를 타겟으로 해서 거기서 일단 저희가 규제 관련된 것들을 이제 풀어가지고 기술과 서비스를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희가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뭐 조사 분석이 있고요. 실증 사업 추진이 있고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아직 그 법이 계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먼저 그 시범 2차에 있는 실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과 설계를 하는 것을 1년차에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차에는 실증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지자체 협의, 또 시민들하고의 어떤 그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차근차근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1년차에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년차 했다고 해서 이제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를 해서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판단된 것들에 한해서 이제 2년차의 실증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모 중인데요. 지난 7월 10일 날 저희가 활성화 사업 1단계 공고가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내일까지 사실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공모 대상은 국내 기업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자유공모 방식으로 민간이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걸 이제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평가해서 지원하려는 계획이고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한 5개월 동안 그런 그 지자체 협의 또 시민들 참여 방안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최종 결과물로서 실증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증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해서 그중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또 규제 특례에 대한 어떤 심의를 거쳐가지고 채택이 되면 이제 내년도에 실증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공모분야인데요. 부산광역시의 10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9대 분야를 만들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또 7대 분야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 모빌리티도 해가지고 생활 안정까지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하고 지원할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혁신 스마트시티 혁신 인재 육성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 저희가 UCT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은 스마트시티하고 관련된 그런 이제 특화된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올해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시는 이제 6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5년 동안 1년에 약 18억 원 그러면 한 학교당 약 한 3억 원 정도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지원금은 아마 교육비라든지 활동비 이런 데 이제 쓰일 겁니다. UCT 인력 양성 사업은 사실은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전에 이제 저희가 계속 해왔던 겁니다. 유튜브에서 했던 걸 이제 저희 진흥원에서 받아가지고 했던 건데요. 약 한 172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5,6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배출되었고요. 논문이라든지 특허 출원 등록, 이런 정량적인 성과가 있고, 또 민간 자격까지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게 된 배경은 스마트시티, 국가가 추진한 스마트시티 사업이 이게 실질적으로 잘 기능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해서 또 의견도 주고 또 그런 소통 채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출범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기술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많고 그런 다양한 기술과 기업 간의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자. 그래서 기술 협력도 하고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을 하고 또 필요하면 법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을 하고 그걸 검토를 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출범이 되었고요. 운영 체계를 보시면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총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소위원회 그 각 기업들은 소위원회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공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게 올해 출범이 되었고 지난 5월에 임시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형성되는 단계에 있고요. 약 지금 현재 396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정리가 된 상태고 저희가 이제 지원단 업무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 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운영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분과별 내용하고도 이제 겹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스마트시티에 대한 도성 확산을 민간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국토부하고 저희 공공섹터에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국가지원도시하고도 이걸 어떻게 잘 연계시키느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고 또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1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국가전략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부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자율차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시티였고요. 스마트시티가 이제 예비타당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가지고 국토부가 주무기 부처가 되고 또 과기정통부가 이제 협조 부처가 돼가지고 다부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단을 저희가 국토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사목하고 사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단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와 여러 가지 다양한 도메인을 결합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 기반의 도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 자율주차라든지 그린빌딩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서비스에 접목시켜서 비즈니스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 저 유 교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만 이 데이터 기반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에 대해서 이제 어떤 프레임을 설정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총괄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게 각각 이 과제의 세부 과제, 그러니까 그 핵심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제 구성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핵심 과제라 그러는데요. 뭐 연구단 과제라는 용어도 쓰는데 세부 과제를 묶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핵심 과제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업단에는 세 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핵심 과제에는 세부 과제가 있는데 세부 과제가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1핵심, 2핵심에 각각 4개씩 있고 3핵심에 5개가 있는데 작년까지 이제 11개의 과제에 연구진이 다 선정이 되었고 최근에 아마 지난달인가요? 아마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서 아마 전체 그 사업 과제 구성이 이제 완료가 될 거고요. 1핵심, 2핵심, 3핵심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핵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 안전 이런 분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즈 케이스형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고 3핵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환경, 복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모델 개발하고 실제 사업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사업 구성 체계인데요. 네, 아까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1세부에서는 전자품연구원, 2세부는 SK텔레콤, 3세부는 KT가 하고 있고 그 밑에 많은 그 산학연이 지금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혁신성장동력 R&D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또 사무국에서 홈페이지가 있고 자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그 실증 도시를 대구하고 시흥을 선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2핵심, 또 시흥은 3핵심 그래가지고 맞춤형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데이터 기반이라는 거 그리고 또 연구 개발도 하지만 실증형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저희 국토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조금 부족하거나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데이터 산업 진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